그거 이제 좀 이해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유가증권의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고. 그럼 이제 유가증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런 모양이죠, 그죠? 이거. 이런 모양. 이제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이 대부분 이거 나온다. 알겠죠? 예, 근데 이거 조금 이제 추가할 거 제가 말씀드릴게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그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이 뭐냐? 이걸 좀 구분해야 되잖아, 그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올해 있잖아, 그죠? 2018년도 뭐 잡비가 나갔으면은 잡비백은 좋았으면은 18년도 비용 맞잖아, 그죠? 근데 이런 비용 18년도 비용 처리해야 될걸 갖다가 비용은 비용인데 이걸 올해 비용 처리 안 하고 내년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비용을 이래 다음으로 넘기버립니다, 비용을. 알겠죠? 원래 비용 들어가서 원래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 그죠? 그걸 다음 해로, 다음 연도로, 또그 다음 연도로 옮기는, 그걸 이래 표현해. 기타 포괄 손익. 알겠죠? 예. 자, 보세요. 우리가 금년에 발생된 비용은 단기에 원래 비용이나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다. 그게 단기 손익입니다. 그런데, 올해 발생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내년 비용으로 치잖아요. 내년이나 그 다음에. 알겠죠? 그걸 뭘 하느냐? 기타 손익. 요래 표현합니다. 이걸 이제 기타 손익인데, 가운데 뭘 집어였죠? 포괄. 이렇게. 알겠죠? 요말 때문에 더좀 어렵죠. 그죠? 그냥 기타 손익 하는 게 차라리 나은데, 뭐, 이렇게 또 나오니까 우리 이래 알아야 됩니다. 기타 포괄 손익. 알겠죠? 말도 이해하죠? 그죠? 그요 말이 뭐냐? 여기에는 딱네 개밖에 없습니다. 네 개. 네 개. 나머지는 전부 이거고, 네 개다. 그게 뭐냐? 해, 기, 파, 제. 이렇게. 해, 기, 파, 제. 회기파제 뭐냐? 말이 조금 깁니다. 이거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자본을 가면 다시 나옵니다.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여기에 지금 했던 요거.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평가 손익. 요거는 파생상품 평가 손익.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요래 네 개정. 요네 개정을 기타 포괄 손익이라 한다. 알겠죠? 기타 포괄 손익. 요네 개정은, 그러면은, 자, 요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사 환산 손익하는 개정이 뭐냐. 그죠? 잠깐 보세요. 해외, 외국에 사업소가 있다. 해외 지사. 미국에 지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업소. 그럼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은 달러를 사용하죠. 모든 자산 부채를 달러로 표시해놨는데 요걸 환산했다고 그죠? 우리나라 돈 원으로. 요렇게 환산하고 나니까 달러로 표시 미국에 있다 보니까 달러로 표시돼 있잖아. 그죠?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고 나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서 가치가 하락했더라. 그럼 뭐죠? 손실. 가치가 상승하면 뭐가 될까요? 이. 환율이 변동이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손실이 예를 들어서 10원 생겼으면은 10원 요래 떨어야 되는데 요거 비용 처리하지 마라 이겁니다. 왜? 요걸 다음으로 넘겨줘라. 다음에 또 여기 생길 수 있잖아. 매년 평가 되니까. 그죠? 다음에 만약에 이익이 30원 생겼더라. 올해는 손실이 10원, 내년에 이익이 30 생기다. 그럼 요거 뭐 한다? 상계해라, 상계, 상계. 플러스 20, 이런 식으로. 해마다, 매년 요걸 상계 처리하랍니다. 상계, 상계. 그러다가, 나중에 해외 사업소 지사를 이제 문 닫아버린다, 그죠? 폐쇄할 때, 폐쇄. 폐쇄할 때, 그때 요게 남았으면 그때 비용 처리하고, 그때 가서 요게 남았으면 이익 처리하랍니다. 알겠죠? 폐쇄할 때. 그때까지는 비용 처리하지 마라 이 말이지.
계속 상기해 나가라 이겁니다. 그걸 뭐라 한다?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런 계정들은 결과적으로 다음회로 넘기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했다 그죠? 그래서 요 계정을 우리 뭐라 표현하느냐 하면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했는 거 요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자본으로 처리한다. 자본 계정에 넣어 버립니다. 자본 계정에다가 넣어 놨다가 다음회로 넘겨 버립니다. 다음회로 넘겨 놨다가 이렇게 상계한다. 상계. 알겠죠? 요거는 원래 비용 처리합니다. 그죠? 단기 손익. 요것도 단기 손익 처리합니다. 자. 말뜻 이해되죠? 그죠? 이거는 원래 비용 처리하는 거. 이거는 단기 손익이라는 거, 비용 수익이라는 말입니다. 요것도 비용 수익이다. 단기 손익인데 알겠죠?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 요거는 자본 처리해 놨다가 요거는 매년 뭐 해 나간다? 상계 처리한다. 상계. 알았죠? 상계. 자, 요거 상계한다 그랬습니다. 상계. 그죠? 요 말 딱 기억하시고. 자, 기타 포괄 손익에는 크게 몇 개 있다? 네 개. 뭐다? 시작. 회, 기, 파, 재. 네 개. 알겠죠? 그럼 요게 우리가 자본처에다가 상계하는 건데, 자본장에 가면은 요게 다시 나오겠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외울 때는 이렇게 해, 기, 파, 재 외우세요. 알겠죠? 시작. 해, 기, 파, 재. 그럼 요 하나만. 파생상품 나왔잖아. 요 말 뜻만 잠깐 보고 갈게요. 파생상품이 뭐냐 하면은 기본상품에다가 기본상품 있죠. 기본상품에서 파생되었다 이 말입니다. 파생. 알겠죠? 파생이라는 거는 이런 나무줄기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가지가 뻗어 나갔다 이 말이잖아. 그죠? 파생. 그 여기에서 파생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파생상품. 파생된 거 알겠죠? 그 기본 상품이 뭐냐? 우리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주식이 기본 상품입니다. 주식. 주식을 기본으로 보면은 이 주식 거래가 기본 상품인데 이 주식 거래하고 비슷한 게 있죠. 그죠? 주가 지수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기서 파생된 거잖아. 그죠? 왜? 우리 왜 그 뭐 코스피 코스닥 있잖아 그죠? 그 지수가 예를 들어서 1000포인트 뭐 1100이 있잖아 그죠? 거기에 따라서 그 이익률이 달라지는 거. 그걸 주가 지수 예, 연동 상품이라 하는 겁니다. 은행 가면 팝니다 이거. 이거는 물건이 없잖아 그죠? 물건이 없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거잖아. 이런 걸 파생 상품이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많습니다. 예. 이 여기에서 우리 파생된 게 이거 외에도 우리가 뭐 선물 거래 있죠 그죠? 이런 선물 거래라든지 옵션, 스왑, 뭐 외국 나라끼리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환율이 자꾸 이제 변동이 되잖아, 그죠? 변동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얼마까지는 환율을 고정 환율을 하자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런 이제 스왑 교환할 때 그 환율 변동에 따르지 말고 이런 이제 서로 약정이죠, 그죠? 뭐 옵션 같은 거 계약한 거 선물 거래. 이런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발생된 겁니다. 이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거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의미만 이해하세요. 아, 기본 상품에다 뭐 된 거? 파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요걸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비해서 여기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보세요. 이제 요걸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거 볼게요. 100원 주고 샀다. 요걸 1년도에 취득했는데 그 1년도 말에 시가가 이게 얼마 됐냐? 90원 됐다. 2년도에 시가가 얼마 됐느냐? 이거는 또 얼마 됐느냐? 130원 됐다. 3년도에는 얼마 됐느냐? 요 시가가 예를 들어서 그죠? 70원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4년도에 또 시가 얼마 됐느냐? 요게 110원 됐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변동이 되겠죠. 그죠? 변동되면은 제가 지금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개, 다섯 개를 했습니다만은, 시험에는 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세 개, 많으면 네 개 나오는데, 이랬을 때, 자, 볼게요. 우리 회사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했다. 자, 가다 보세요. 단기 손익으로 처리했으면은, 100원짜리가 90원 됐으니까 손실이 얼마 생겼죠? 10원. 90원짜리가 배상되면 이익 얼마? 40원. 130원이 체진되었으면 또 손실이 얼마? 60원.
요게 요래서 뭐 이익 얼마? 40원. 이게 끝났죠? 이게 답입니다. 알겠죠? 그럼 3도 물어보면 손실 60원, 4년도는 이익 40원, 2년도는 이익 40원, 1년도는 손실 10원. 답이다. 알겠죠? 이게 답이고, 끝. 끝났고. 만약에 우리 회사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회계 처리했다. 알겠죠? 그럼 기타 포괄 손익으로 했다면은 보세요. 100원짜리가 90원 돼서 얼마? 마이너스 10원 맞죠? 90원짜리 요래 돼서 플러스 얼마? 40원 맞죠? 요게 요래 돼서 마이너스 얼마? 60원 맞죠? 요게 요래 돼서 플러스 얼마? 40원 맞죠?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상계. 상계한다 그랬잖아. 상계. 요거는 뭐 한다? 상계한다. 그럼 마이너스 10원에서 상계할 게 없잖아. 요거 상계해야지. 요거 상계하는 게 얼마? 요거 상계하면 얼마? 플러스 30. 요거 아니고. 요거 상계하면 얼마? 마이너스 30. 요거 상계하면 얼마? 플러스 10. 여기 답입니다. 알겠죠? 그죠? 그, 이제, 시험 문제에, 단기 손익 문제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100원짜리가 90원 돼서 마이너스 10원, 플러스 40, 마이너스, 여기 답인데, 기타 포괄하면은, 요래 해놓고 나서 상계한다, 상계. 알겠죠? 요거 상계하면 플러스 30, 다시 요거 상계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30, 요거 상계하니까 플러스 얼마 10. 요게 답이다 이거 여기다. 물을 때 1년도는 마이너스 10, 2년도는 플러스 30, 3년도는 마이너스 30, 4년도는 플러스 10. 요게 답이다. 알겠죠? 예. 요 이래죠. 그죠? 예, 요렇게. 요거 하나 더 알고 나면은 이제 육아증권에서는 뭐, 문제 나오면은 뭐, 크게, 뭐, 어려움 없이 답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 자, 이제 정리하자. 그죠? 자, 여보세요. 기타 포괄 손익 나오면 항상 뭐 한다 그랬습니까? 뭐 한다? 상계. 딱 기억하세요. 상계한다. 그죠? 상계. 알았죠? 상계 처리한다. 끝났죠? 그죠? 예, 다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서. 질문. 뭐 이해가 안 되는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근데 시험에는 이쪽 위주로 나옵니다. 알겠죠? 10문제가 나오면 8문제가 이거고 2문제가 이게 나오죠. 이렇게. 기타 나왔다 하면 뭐 하면 된다? 상계하면 된다. 그죠? 상계. 자, 한번 더 연습해 볼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연습해 볼게요. 자, 보세요.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주를 샀다. 10주를 샀는데, 요거 1년도에 내가 살 때는 주당 얼마 줬느냐? 주당 한 주에 이걸 1,000원 줬습니다. 이게 2년도에 시가가 얼마냐? 보니까 이게 얼마 됐느냐? 보니까 이게 700원 됐더라. 3년도에 시가가 얼마 됐느냐? 이게 다시 올라서 1,200원 됐더라. 4년도에도 얼마 됐냐? 보니까 이게, 예, 900원으로 떨어졌더라. 자. 우리 회사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했습니다. 단기로 처리했다. 각 연도별 평가 손익 얼마고 묻습니다. 연도별. 그럼 1년도에 평가 손익 얼마인지, 2년도에, 1년도는 사손익 없을 거고, 요게 얼마인지 한번 해볼까요? 자, 1000원짜리가 700원 되었으니까 300원 내렸죠. 300원 내렸는데 10주잖아. 얼마? 3,000원. 그렇죠? 700원짜리가 1,200원 되었으니까 500원 올랐죠? 10주니까 500원, 5,000원. 1,200원짜리가 900원 되었으니까 300원 내렸다. 그죠? 10주니까 얼마? 마이너스 3,000원. 답. 끝. 여기 답이다. 알았죠? 그런데 만약 이 문제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우리는 처리했다. 그럼 이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상계. 그죠? 상계. 그럼 자, 보세요. 요거 상계하니까 얼마? 네? 1차 연도 이게 얼마가 됐죠? 자, 요거, 요걸 그대로 맞죠? 그죠? 요거, 요거 상계하면 얼마? 응? 요거 상계하면? 플러스 2,000. 맞죠? 요거 상계하면 얼마? 마이너스 1,000. 것. 알겠죠? 그죠? 요래 하는 거다. 요게 기타 포괄선이. 아시겠죠? 그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육아제가 되나 우리 좀 연습해 볼게요. 문제 가지고 책 한번 보세요. 예, 148쪽. 예, 148쪽에 8번부터. 8번.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은 다음과 같다. 한국 채택, 국제 기준에 의할 때 단기 손익 금융 자산 평가 손익은 얼마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평가 손익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우리 회사는 B회사, C회사, D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B회사는 100만 원짜리를 샀다가 이게 시가 얼마 됐습니까? 120만 원.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 됐다. 20만 원 올랐네. 이익 얼마? 20만 원. 다음에 C회사는 200만 원 주고 취득했는데 이게 연말에 시가가 180만 원 됐다. 그죠? 20만 원 내렸죠? 손실 20만 원. D회사는 100만 원에 샀던 게 얼마 됐다? 90만 원. 10만 원 내렸네. 마이너스 10만 원.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 됐죠? 요거 서로 빼고나 답 얼마? 마이너스 10만 원. 찾으세요. 몇 번입니까? 3번 정답. 알았죠? 예. 2번, 9번. 동량이 취득한 단기손익금자산의 단위당 취득원가와 재무상태표의 일의 종가는 다음과 같다.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단기손익금자산 얼마고 물었습니다. 요거는 묻는 말이, 자, 묻는 말이 평가손익 묻는 게 아닙니다. 그죠? 묻는 말잘 보세요.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금자산 얼마고 물어봤다. 그죠? 기말 현재 우리가 나타낼 요거 시가입니다. 시가. 알겠죠? 왜? 시가법이니까. 요 시가가 기말의 재무상태표. 기말의 그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이죠. 그죠? 예. 항상 그 시가를 말한다. 그죠? 시가. 알았죠? 시가. 그럼 A회사의 시가는 몇 주죠? 1500주가. 1500주인데 한 주당 얼마짜리죠? 15원에 샀다가 종가가 시가입니다. 알겠죠? 최종 얼마죠? 13원. 이거 계산하면 되고. B회사 주식은 천주입니다. 그죠? 천주가 있는데 한 주당 얼마짜리죠? 12원짜리. C에서는 1750주가 있는데 주당 한 주당 얼마짜리죠? 15원짜리. 이거 계산해서 이거 해서 합계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답이다. 응? 알겠죠? 답. 그럼 이걸 우리는 암산이 안 되면은 계산기로 해야 되죠? 계산기.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공부니까. 눈으로 보니까 요래 하면 되는구나. 근데 실제 자꾸 여러분들 두드려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되죠. 그죠? 자, 요거 연습하실 때 보세요. 이런 거. 답은 이걸 구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 하나하나씩 하고 나서 따로 하고 또더 하고 이러면 두번 계산해야 되잖아. 이게 이제 연속선으로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있죠. 1500 곱하기 13 하고 나서, 예. 요거 1500 곱하기 13 했죠. 그죠? 예. 그게, 그 기능이 있잖아. 그게. 예. 1500 곱하기 13 해봐. 한번 뜯어보세요. 1500 곱하기 13 하고 나서, 제가 전에 뭐라 했습니까?
혹시 저도 계산기 안 보다 보니까 이제 아프다. 잠깐 볼까요, 계산기? 예. 그 기능이 예. 아 M 플러스 M 플러스 M 플러스 M M 플러스 M 플러스 기능 있죠, 그죠? M 플러스 기능 있죠? 예, 그거 딱 쳐보세요. 또1000 곱하기 12 하고 나서 M 플러스 이렇게 알았죠? 그리고 또1750 곱하기 15 하고 나서 M 플러스 하고 나서 한번더 해야 됩니다. MR 이렇게 요래 하면은 이 금액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 나오죠, 그죠? 예. 요렇게 M 플러스 M 플러스 M 플러스 하고 나면 마지막 요거 한번더 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바로 나와버리죠, 그죠? 이렇게. 요거 하나 기능은 알아놓으세요. 뭐 다른 기능은 그 하지 마. 괜히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죠? 요거 하나 알아놓으면 좀 편하죠? 왜냐하면은 두번 계산을 한 번에 할수 있잖아. 그죠? 여기는 하나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자, 이런 답을 찾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번에는 자, 10번 한번 보세요. 10번. 그 8번, 9번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10번은 감정평가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10번. X2년도 당기 손익금전에 대한 내역이다. 회사는 3년도 초에 B회사 주식 200주를 주당 4천원에 팔았다. 이 처분으로 인한 처분 손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B회사 주식을 팔았다, 그죠? B회사 주식을 팔았는데, 한 주에 얼마에 팔았죠? 200주를 팔았는데, 이걸 주당 얼마에 팔았습니까? 4천에 팔았다. 그죠? 그럼 얼마 이익 받느냐 묻고 있네. 4천에 팔았는데, 그럼 얼마짜리를 4천에 팔았을까요? B회사 한번 보세요. A, B, C, D 네개 있잖아, 그죠? B회사 두 번째 있네, 그죠? 두 번째는 400주를 내가 살때 취득은 5천에 샀죠. 기말에 연말에 시가가 6천 돼 있잖아. 그 다음에 내가 3년도에 팔았잖아. 어느 걸 팔은 거죠? 5천짜리를 팔았습니까? 6천짜리를 팔았습니까? 그렇지. 6천짜리를 팔은 거지. 그죠? 알겠죠? 6천짜리를 팔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5천 주고 샀던 게 연말에 6천 됐잖아. 그 사이가 뭐죠? 평가 이익이 생겼잖아. 그건 따로 처리하고 6천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4천 원에. 그죠? 그럼 6천 원짜리를 4천에 팔았으니까 2천 원 손해 봤네. 몇 주? 200주. 손실 얼마? 40만 원. 그죠? 아시죠? 예. 꼭 과시에서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꼭 이거 복습을 자꾸 하셔야죠. 그죠? 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넘어가서. 예, 이번에는 12번 하나 더 해볼게요. 보세요. 12번. 12번 보세요. 결산법인인 우리 문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천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당기손익금전자산의 이 B주식에 관한 B주식입니다. 그죠? 자료가 다음과 같다. 이 회사가 3월 9일에 B회사 주식 100주를 주당 2만 6천에 팔았다면 처분 손익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처분 손익. 이해되죠? 그죠? 일단은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보니까 지금 박스 아래 보니까 피 자료가 피 주식 200주를 취득 원가는 480만 원. 공정 가치가 시가를 말합니다. 500만 원이다. 그죠? 예, 그러면은 480만 원짜리를 팔았을까요? 500만 원짜리를 팔았을까요? 500만 원짜리. 그죠? 예.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B회사 이제 100주를 팔았는데 주당 2만 6천에 팔았다. 그럼 결국 이게 260만 원이죠. 그럼 480만 원 주고 샀던 걸, 그죠? 200주를 480만 원에 샀다가 지금 공정가치가 얼마 되죠? 50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이걸 다 팔은 게 아니고 반만 팔았죠.
200주 중에서 100주만 팔았잖아. 그럼 요거 중에 반이니까 얼마? 250만 원. 그죠? 250만 원을 260만 원에 팔한 거니까 이익이 얼마 생겼죠? 10만 원. 답이다. 알았죠? 이래 시험에 나왔습니다. 2번 답. 할수 있겠죠? 그죠? 예. 자, 뒤로 잠깐 넘겨볼게요. 20번 보세요. 20번. 20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20번. 예, 이 회사가 10월 1일 날 보통주 1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하였고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을 불리다. 아, 이거 이제 기타 포괄 나왔네. 그죠? 아, 10주를 했다가 취득했는데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을 불리다. 아, 이거 상계해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10주를 1,000원에 샀다. 한 주에 1,000원 주고 샀었다. 그죠? 그 아래 자료 보니까 그해 1년도 시가, 1년도 말 나왔죠. 그죠? 12월 말에 시가가 주당 얼마냐? 1200원 됐다가 2년도에 시가가 얼마냐? 보니까 2년도에 시가가 900원 됐다가 그죠? 그리고 3년도에 또 시가가 1150원 됐네. 이래 됐다, 그죠? 아, 요거는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이라 그랬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뭐 한다 그랬습니까? 상계한다 그랬죠? 일단은 볼게요. 1,000원 주고 샀다가 1,200원 됐다. 요 200원 올랐네. 1,200원짜리가 900원 됐다. 300원 내렸습니다. 900원짜리가 1,150원 됐다. 250원 올랐다. 그죠? 1,000원짜리가 1,200원 되었으니까 200원 올랐고, 1,200원이 900원 되었으니까 300원 내렸고, 900원짜리 요래니까 1,250원 올랐다. 그죠? 요걸 상계해야죠.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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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요거, 요거, 요거 상계하니까 얼마죠? 요거, 요거. 마이너스 100원이지. 100원. 그죠? 100. 그렇잖아요. 요거 상계하니까 얼마? 그렇지. 150. 지금 묻는 걸뭘 묻고 있죠? 예? 요거 묻잖아. 3년도. 플러스 150. 한 주에 150 이익 생겼다. 몇 주? 10주. 이익 얼마? 1,500. 요거 묻고 있죠. 3년도. 묻는 말이. 그죠? 지금 묻는 게 X 3년도 평가 손익 얼마고 묻고 있죠? 그 3년도는 지금 플러스 150이니까 10주니까 1,150. 답이잖아. 그죠? 아셨죠? 기타 보고 손해를 뭐 한다? 상계한다. 그렇습니다. 그죠? 상계. 알았죠? 상계한다. 아시면 되고. 자, 이제 주식은 이제 요 정도 했으면 이제 끝났죠. 그죠? 자, 이제 마무리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자, 이제 정리할게 보세요. 요거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기업이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주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이죠, 그죠? 이건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가 이래 하든가, 이래 하든가 하려면, 그죠? 나는 이래 하고 싶으면 이래 하고, 이래 하고 싶죠, 그죠? 우리 기업에서. 이건 내 자유다, 그죠? 이래 할 수도 있고, 이래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요래 했다면은 비용 처리하고, 취득시 비용, 그죠? 요래 했으면은 원가에 포함해라. 알았죠? 그럼 이때, 요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상계. 상계 알겠죠? 상계하고 자 마지막 이거 하나만 더 보세요. 이거 보세요. 기타 포괄손익 처분 손익 있죠? 요 손익 처리는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법에 이거는 그냥 비용으로 그냥 처리해도 되고 요걸 이익잉여금은 자본입니다. 알겠죠? 잉여금 나오면 자본이라 합니다. 자본.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처리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 두 가지입니다. 요게 두 가지다. 다시 기타 포괄 손익 처분 손익은 그냥 비용 떨어도 되고 알겠죠? 다음으로 넘기도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이익잉여금 처리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걸 많이 합니다. 이거. 알았죠? 이거. 예? 이거요. 무슨 말 알겠죠? 요거. 아직 뭐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요거는 아, 요래 하는구나 해서 나중에 제가 문제 가지고 다음 또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실무적으로 요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알았죠? 이익여금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기타 보괄 손익 100원짜리를 120원에 팔아고 현금 받았다. 보세요. 기타 포괄 손익 금자산 원가 100원짜리를 120원에 팔고 돈 받았다. 붕괴 볼까요? 현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120 들어왔죠? 그러면 이거 팔았다. 그럼 뭐가 나갔죠? 기타 포괄 손익 금자산 나갔죠? 팔고 1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120원에 팔았잖아. 20원에 뭐죠? 이익이죠. 이익을 뭐로 처리한다? 이익잉여금으로 요리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요렇게 요거 요리 요렇게 그냥 기타 포괄손익 처분 이익이라 해도 되고 요래도 되는데 실무에서는 요걸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요렇게 자본으로 처리해 줍니다. 알았죠? 법에는 두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요래 많이 한다. 요 말, 알겠죠? 그죠? 아, 자본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하나 아시고. 자, 이제 요리하고 나면은 이제 자, 육아정권은 이제 핵심은 끝났는데 하나 더 이제 요거 남았잖아. 요거.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수익이네. 요거. 이자 계산하는 거, 그죠? 이자. 요 이자 부분이 있다, 그죠? 요 이자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간단하게 공식만 적어 드릴게요. 이자라는 거는 원금에다가 이율에다가 기간을 곱하는 거다, 그죠? 원금에다가 이율에다가 기간을 곱하는데, 요 이자 계산도 우리 시험에 한네번 정도 나왔어요. 그동안 이자 계산하는 거. 그 이자 계산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요걸 우리가 이자는 원금이 이제 뭐냐면 액면 금액이 나와요. 요게 원금입니다. 알겠죠? 액면 금액. 여기에다가 이율이 나오는데, 이 이율이 주로 연이율 나옵니다. 1년 단위. 우리 회계에서는 전부 뭐연10% 이래 나와요. 연 단위로. 근데 기간은 뭐 3개월 이래 나와요. 월로. 그럼 이때 연이율 나오고 3개월로 곱하기 3하면 안 되잖아. 12분의 3이 되죠. 그죠? 12분의 3.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연이면은 이게 막 월이 나왔다 하면은 이건 어떻게? 12분의 월 해야 되죠. 그죠? 요래. 알겠죠? 그냥 월로 곱하면 안 되지. 1년 이율이 나오면은 12분의 월. 요것만 하나 조심하면 돼요. 12분의 월. 대부분이 이래 나옵니다. 연이율 나오고 월이 나오니까 요걸 12분의 월로 한다. 그죠? 아, 이자 계산을 이래 하는구나. 요거 하나만. 알았죠? 그럼 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액면, 음이 있는데, 액면 금액은 200만 원. 요 액면 금액 200만 원이고 연 이율은 연 12%. 이율은 12%고 기간은 3개월. 일대 3개월분 이자 얼마고 물었습니다. 이자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0만 원 곱하기 12%죠, 그죠? 0.12. 요 3개월 어떻게 한다? 10분의 3. 요래 하래. 알았죠? 얼마 나오죠? 6만 원. 답, 이렇게. 이자 계산할 때. 알겠죠? 요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금에다가, 이율에다가, 기간에다가, 그죠? 12분의 3 한다, 아세요? 알겠죠? 3개월, 요 연단이니까. 알았죠? 자, 이제 책을 보세요. 육아정권에 대한 건, 130페이지. 이제 핵심적인 건다 말씀드렸고, 조금 제가 보충할 걸 말씀드릴게요. 130페이지. 130 찾았죠? 1번 육아정권의 의의 나오죠. 그죠? 육아정권의 의의 첫 번째 보니까 금융자산이란
미래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금자산 중에서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보통주나 우선주와 같은 주식을 말해, 주식, 지분상품 또는 지분증권 같은 말입니다. 국채나 공채나 회사채 이런 채무상품, 다른 말로 채무증권을 포함한다. 그죠? 아래 내려갑니다. 2번 유가증권의 인식이 나오죠. 그죠? 인식이라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식이라는 거는 장부에 기록한다 이겁니다. 자, 이거 볼게요. 보세요. 내가 5월 2일 날 주식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 10%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날 잔금 90%를 지급했습니다. 5월 2일 날 계약금 10% 주고 5월 4일 날 잔금 90% 지급했어. 뭐 주식은 주가 변동이 심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주가 변동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취득한 날이 이날입니까? 이날입니까? 언제 산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내가 계약금 좋은 날에 샀을까요? 잔금 좋은 날에 산 겁니까? 보면 이날 맞죠? 그죠? 그런데 요날 해도 되고 요날 해도 됩니다. 우리는. 알겠죠? 요 기업에서 선택하랍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요걸 뭐라 하나 이라면 매매일이라 이랍니다. 이걸 우리는 결제일이라 이랍니다. 요거는 선택할 수 있다. 우리 기업에서. 알았죠? 예. 우리가 계약금을 줬을 때 장부에 취득한 걸 해도 되고, 알았죠? 잔금 줬을 때 취득을 해도 된다. 요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매매일 또는 계약일을 합니다. 예, 알았죠? 결제일. 다음 아래 이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이제 요거다. 그죠? 취득원가에서는 요거 핵심 요거. 비용 처리하느냐, 비용을 자산원가에 포함하는 요거 차이점. 예, 요게 핵심이고. 다음 오른쪽에 131쪽에 그 위에 보니까 박스가 나와 있죠. 그죠? 공정 가치란 말이 있습니다. 공정 가치가 뭐냐? 공정 가치라는 거는 말도 그대로 공정한 가치를 말한다. 그죠? 공정 가치라는 거는 공정한 가치다. 이거는 공정한 가치. 그 공정한 가치다. 누가 봐도 공정하다. 이게 뭘까요? 시가. 근데 공정가치는 시가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 감정가액도 공정한 가액이고 우리가 경매에 참여해서 경매 가액 있죠. 낙찰 가액 같은 거 이런 것도 공정한 가액이고 수용이 됐다. 수용에 의한 요 보상 가액 있죠. 집이 하나 보상 집이 들어갔다. 땅이 들어갔다. 보상 가액. 요런 보상금 받아 이것도 공정가액입니다. 그래서 공정가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중에 대표가 이거다. 알겠죠? 공정한 가치, 시가다. 우리 앞으로 문제가 나올 때 공정가치란 말이 나오면은 뭐로 하면 되죠? 시가다. 이래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과거에 한 번은 이런 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자 시험이 있었는데 다음 중에 틀린 지문을 찾아보세요 하고 나서는 공정가치란 시가를 말한다. 틀렸잖아. 시가를 말한다 하면 틀립니다. 원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거다 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는 그냥 앞으로는 이말 나오면 이 말이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말이고. 그 다음, 그 아래 보세요. 두 번째. 거래원가라는 거는 비용을 말해. 거래시 비용. 거래시 비용, 즉 물건 살때 비용 이 말이에요. 비용 그 거래 원가를 합니다. 알겠죠? 취득 시 비용, 자 다시 비용 어떻게 처리하더라? 단기손일 때는 뭐로 처리하고 비용 처리하고 기타 보유할 때는 뭐 한다?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알았죠? 예,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의 분류는 넘기세요. 넘어가서 뭐 다른 거는 예, 책 읽어보시도. 이내 제가 설명했던 내용 똑같은 건데, 알겠죠?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 안 봐도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보면 오히려 이 법에 이래 되어 있는데,
오히려 헷갈리는 게 이거 똑같은 거니까 알았죠? 제가 필요한 부분만 딱 체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이해된 거니까 제가 뒤로 좀 넘겨보세요. 넘어갔어요. 자, 저 문제 한번 해볼게요. 139쪽에 4번 문제. 139쪽에 4번 문제 찾았습니까? 그 4번 한번 보세요. 기타 포괄 손해검사성이다. 그죠? 그게 기본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연도별 평가 손익 한번 구해보고 갈게요. 예, 연도별 평가 손익입니다. 알았죠? 지금부터. 자, 기타 포괄 손익 문제는 항상 뭐 한다? 상계를 딱 기억하셔야 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은 1번, 그 아래처럼 붕괴는 하지 마세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B에서 주식 2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하고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그랬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취득을 했는데, 그죠? 아, 취득을 2만 원에 취득했구나. 2번. 이 회사가 보유 중인 B사 주식의 공정가치가 18,000원이다. 1년도 말에 시가가 18,000원 됐구나. 그죠? 공정가치 나오면 시가를 생각하세요. 18,000원. 3번. 2년도 말에 공정가치는 23,000원이다. 아, 1년도 지났습니다. 그죠? 1년 지나서 보니까 이게 23,000원 됐더라. 그리고 4번에 보니까 이걸 팔았다. 3년도 2월 5일 날 24,000원에 팔았다. 이걸 팔았는데 24,000원에 팔았다. 자, 이래 나왔잖아. 그죠? 알겠죠? 일단 우리는 기타 포괄이니까 상계한다 하는 거 아시고, 2만원짜리가 18,000원 됐다. 뭐가 생겼죠? 손실 얼마? 2,000원. 요게 요리 됐다. 플러스 얼마? 요거. 5,000원. 맞죠? 요거 요리 됐습니다. 요거 얼마? 응? 플러스? 1,000원. 그죠? 요리 됐죠? 요걸 상계합니다. 상계. 그럼 처음에 2,000원 있었고, 요거 상계하면 얼마? 플러스 3,000원. 맞죠? 요거 상계하면 얼마? 플러스 4,000원. 끝. 끝났잖아. 그죠? 알겠죠? 예. 요거 마이너스 2,000. 2년도는 플러스 3,000. 처분했던 플러스 얼마? 4,000. 알았죠? 이렇게 상계한다. 그죠? 끝났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잠깐 보세요. 그 해설을 보세요. 4번 보세요. 4번. 까만 데 4번 있잖아. 4번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익잉여금 얼마 되어 있죠? 4,000 되어 있잖아. 아까 요거 뭐로 처리한다 그랬죠? 이익잉여금 처리해놨잖아. 그 말입니다. 알겠죠? 이익잉여금 4,000원. 이렇게. 있죠? 자, 됐고, 이제 뒤로 갑니다. 자, 넘겨서, 자, 이제 하기 전에, 요 부분은 그냥 한번 틀어놓으세요. 먼저 하면은, 이거,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했으면은, 분류했잖아요.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그죠? 요래 한번 하고 나면은, 변경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거는. 변경. 다시. 재분류를 하죠. 그죠? 예. 자, 보세요. 요거는 1년 내에 팔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기준이 우리가 자산을 분류할 때는 유동과 비유동을 분류합니다. 1년 내에 팔 거니까, 이거는 무슨 자산? 유동 자산. 이거는 1년 후잖아. 그죠? 이거는 무슨 자산? 비유동 자산이죠. 그럼 요거는 유동 자산, 당기는 유동 자산, 요거, 기타 포괄 손익과 상각원, 요거는 비유동이다. 그죠? 그렇죠? 요거는 유동, 요거는 비유동이잖아. 우리가, 우리 법에서 단기로 분류했으면은 기타로 재분류할 수 없다. 요래 했으면은 요렇게 할 수 없다. 요걸 요렇게도 못한다. 요거끼리는 할 수 있다. 요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걸 요렇게는 재분류 못한다. 이겁니다. 요렇게. 요거끼리는 할 수 있다. 이것끼리는 못합니다. 알겠죠? 다시 분류를 뭐 한번 정해버리면은 못한다. 요것끼리는 뭐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요걸 요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언제?
드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드문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언제냐? 그럼 우리 법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드문 상황 이렇게 나오거든요. 드문 상황 나오는데 이게 언제냐? 간단하게 시장성을 상실했다. 시장성 상실 뭐죠? 부도났다. 이런 겁니다. 퇴출됐다. 우리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가 상장기업에서 퇴출된 거 이런 거. 부도나버리면 주가가 뚝 떨어져 버리죠. 그죠? 뭐 2만원, 5만원 하던 게 뭐 몇천원 하잖아. 종이값. 그죠? 그런 걸 못 팔잖아. 살 사람도 없고. 그럴 때는 법정 화해 개시를 해서 다시 재개할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밀어놓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아, 그런 게 할 수 있구나. 이제 뭐 같은 말입니다. 그죠? 법정 관리 같은 거. 아, 이런 경우구나. 이런 경우는 요래 할 수 있다. 알았죠? 이거 하나. 자,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141쪽 보세요. 141쪽의 아래 첫째쪽 141쪽 아래 그 무슨 말이 나옵니까? 관계기업 투자. 그죠? 자, 이거 관계기업 투자 가는 걸 찾았습니까? 141쪽에 관계기업 투자 가는 말이 있죠. 그죠? 이거 보세요. 예, 뭐냐 하면은 그 관계기업 투자라는 거는 예, 지분법으로 하세요. 이거는 예, 타 회사 주식을 20% 이상, 알겠죠? 이상 소유한 경우, 다른 회사 주식을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이거는 지분법으로 처리한다. 아,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주식이잖아. 그죠? 주식은 원래는 무슨 법이죠? 시가법이에요. 시가법. 그죠? 이거는 무슨 법? 지분법을 하랍니다. 지분법. 알겠죠? 예.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가지고 있으면 지분법을 하랍니다. 지분법. 그게 무슨 소리고? 보세요. 내가 막 예를 들어 이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좀 쉽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죠?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죠? A라는 회사. A 회사의 주식 중에서, 알겠죠? 만약에, A 회사 주식 중에서, 천원 중에서, 30%를 취득했다. 알겠죠? 우리 회사가 만약에, 그죠? A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30%를 가지고 있다. 그럼 20% 넘었죠. 무슨 법을 해야 되죠? 지분법. 이게 자, 그러면은 이 지분법인데 그러면은 보세요. 그럼 이 회사가 이 A 회사가 12월 31일 결산 시에 이익이 생겼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얼마 생겼느냐? 예를 들어서 800원이 생겼답니다. 800원이 발생됐다. 그럼 이 중에서 내 몫은 얼마죠? 30%니까 얼마? 240원이잖아. 그렇죠? 그 이익이 생겼을 때 요 내 몫만큼 요 중에 30 내 몫이잖아. 그죠? 내 몫만큼 요 중에 30%가 내 몫입니다. 그죠? 내 몫만큼 240원만큼을 내 자산에다가 뿌려서라. 이게 바로 지분법입니다. 내 지분만큼 더해줘라. 이게 지분법. 알았죠? 지분법. 그럼 이제 만약에 3월 20일에 대해서 그죠? 주주총회에서 이익 중에서 일부는 저금하고 이익 중에서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500원을 배당했답니다. 배당. 이익이 500원, 800원 생겼는데 800원을 다 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는 그죠? 일부는 저금해야 되죠. 저금해 놓고 그 중에 500원을 배당했답니다. 그럼 내가 받은 돈 얼마죠?
150원 받았지. 맞죠? 그죠? 150원 받았잖아. 받았는 거 어떻게 해줘? 받았는 거는? 더합니까? 뺍니까? 요거 뭐 했죠? 플러스에서 요거는? 예. 요걸 이해하셔야 돼. 요거 빼야 됩니다. 왜 빼야 될까요? 예? 알아서 들어 말씀하세요. 자, 이거는 받은 돈입니까? 안 받은 돈입니까? 아직까지? 아직 안 받았잖아. 받을 돈을 내가 플러스 해놨잖아. 요 중에 받은 돈. 그죠? 아직 덜 받았죠? 그럼 받을 돈 얼마 남았죠? 90원 남았다, 이 말이지. 이거는 총 받을 돈. 요거는 받은 돈. 요거는 이제 받을 돈이 240원인데, 그 중에 뭐죠? 받은 돈. 이 150원이다. 알겠죠? 요거는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 그럼 1000원에다가 더하고 빼면 얼마죠? 1000 얼마죠? 90원. 맞죠? 이거 더하고 이거 빼니까 맞죠? 그죠? 1090원.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답 1090원. 요게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1090원 답. 알았죠? 예, 1090원이다. 간단하잖아, 그죠? 그럼 자, 지원법이라 하는 거 20% 이상 요거 요거 그죠? 하고 그 지원법이라 하는 거는 보세요. 우리가 취득했으면은 그 취득 원가에다가 그죠? 이익이 생기면은 내 부분만큼 내가 받을 만큼 뭐하죠? 플러스 내 지원만큼 그죠? 그 중에 배당 받은 거 어떻게 한다? 그거는 뭐하고 마이너스. 요게 뭐죠? 지금 현재 내 장부상에 뭐가 되죠? 잔액. 요거 시험 문제 묻습니다. 이익은 더하고 배당은 뭔다? 뺀다. 알았죠? 더하고 뺀다. 뭐 간단하네. 예, 이게 지금 보입니다. 알겠죠?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볼게요. 기출 문제 한번 보세요. 예, 저 뒤로 가서 우리 교재 거기에 155페이지. 155쪽, 예. 문제 한번 보세요. 155쪽에 22번 찾았죠. 예, 기영회사는 서천의 발행 주식 40%를 200만 원에 매입했다. 오호. 200만 원에 샀다. 그죠? 취득원가는 200만 원. 200만 원에 샀는데, 한편, 그죠? 발행, 이거는 전체 몇 프로에 해당하죠? 40%. 그럼 이건 무슨 법으로 해야 된다? 지분법. 맞죠? 20% 넘어서니까. 자, 지분법 어떻게 하는 게 지분법이다? 이익은 어떻게 하고? 플러스. 배당 어떻게 하고? 마이너스. 이게 지분법이다. 그죠? 자, 그거 보세요. 이익이, 작년도에 총 이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80만원. 80만원 생겼죠? 80만원에 내 몫은 몇 프로? 내 몫은 몇 프로? 40%. 얼마? 80만원에 40% 얼마죠? 32만원 더하고. 그죠? 배당은 얼마죠? 60만원에 현금 배당선 했다. 그랬죠? 그죠? 배당은 60만원에, 60만원에 40% 얼마? 24만원 빼고. 묻는 말,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 잔액 가액 얼마 남았느냐 묻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더하고 빼니까 얼마가 되죠? 예, 정답 얼마? 208만원이다. 그죠? 208만원. 몇 번? 4번이네. 그죠? 4번 208만원이다. 알겠죠? 1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21번. 21번 옆에 있는 거 보세요. 2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지분법을 정할 경우에 관계기업 투자계정에 12월 30일 현재 잔액은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그거 보세요. 기억.
서울에서 발행 중에 천주를 30%를 10,000원에 현금 주고 샀다. 천주를 한 주에 10,000원씩 샀습니다. 그죠? 그럼 1,100만 원이네. 취득원가는 1,100만 원. 이거는 몇 프로? 30%. 그죠? 30%다. 니은 가볼게요. 니은에 가서 보니까 서울에서는 결산을 하고 당기 순이익을 2천만 원 보고했다. 이익이 생겼네. 이익이 몇 프로?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에 30% 얼마? 600만 원. 어떻게 하고? 플러스. 더하고, 디귿. 그 디귿을 보니까 서울에서는 현금 배당 1,000만 원을 결정하여 전액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에 몇 프로? 30%. 얼마? 300만 원. 여기 배당이죠. 배당은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뺀다. 그럼 전액 얼마죠? 더하고 빼니까 얼마죠? 1,400만 원. 그죠? 정답. 답은 3번이네. 3번 답이다. 이걸 무슨 법? 지분법. 알았죠? 지분법이란다. 알겠죠? 지분법은 이익은 어떻게 하고? 더하고. 배당은 어떻게 한다? 뺀다. 알았죠? 자, 이제 보세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보세요. 이런 이제 우리가 지분법을 할 때, 그죠? 주식을 샀잖아. 주식. 조금 전에 보세요. 주식을 사면은 요래 한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그죠? 장부에다가. 그런데 이게 20% 넘으면은 요 계정 하라. 요 계정. 무슨 계정? 관계기업 투자를 하랍니다. 알았죠? 아하. 지분법일 때는 주식으로 안 하고 이래 한다. 관계기업 투자 1,000원. 현금 주고 사왔다. 현금 1,000원. 이래 하랍니다. 알겠죠? 예, 다시 우리가 20% 이상일 때는 뭐 단기 손익이다, 기타 손익 안 하고 무슨 계정 쓴다? 관계기업 투자 이랍니다. 아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익이 생겼다. 그죠?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럼 요 돈 증가됐잖아. 요게 늘어났잖아. 그죠? 자산의 증가니까 관계기업 투자 240억. 자산의 증가. 요거는 지분법 이익이라 합니다. 지분법 이익 240원. 요 돈은 돈 받았죠? 돈 받아서 현금 들어왔잖아. 그죠? 현금이 150원 들어왔고, 요거만큼은 뺐죠? 뺀다는 거는 자산의 감소니까, 관계기업 투자 150원. 이렇게. 요렇게 분계를 합니다. 분계. 알겠죠? 아. 물론 이 계정은 자산 계정입니다. 알겠죠? 자산 계정. 그래서 20% 이상일 때는 우리가 지원법을 사용하고 이때 계정 과목은 이걸 쓴다. 다 같이 무슨 계정 시작? 관계기업 투자. 알았죠? 무슨 다시 한번 더 시작. 관계기업 투자. 분계는 요래한다.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래 한다 하는 말만 되고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우리 시험 요거. 요거 얼마고, 방금 봤잖아, 그죠? 요거 얼마고, 요래 시험 세 번 나왔습니다. 알죠? 뭐 관계기업 투자는 20% 이상일 때 무슨 법? 지분법. 알겠죠? 예. 그럼 이제 육아정원이 끝났습니다. 주식 부분. 딱 끝. 자, 그럼 이제 우리 요거, 오늘 보세요. 현금, 예금, 주식까지 다 끝났잖아. 그죠? 주식, 현해주, 세개 끝나버렸습니다. 현금에서는 현금이 현금자산, 예금에서는 은행계정 조정표, 알겠죠? 주식에서는 평가손익과 처분손익 관계,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온 게 뭐죠? 관계기업 투자, 지분법.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할까요? 외상, 알겠죠? 요거 하고 나면 뭐 한다? 상품, 건물 해버리면 여기에서 50% 나와, 시험에. 예? 알겠죠? 그죠? 자산만 하면 과락은 면합니다, 그죠?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